오늘 소개할 거 바로 이거! 짜잔! 드디어 왔어, V점프! 예! V점프! 4월호! 2019년 4월호! 이 안에 신규 크리보가 들어가 있고 해서 오늘 챙겨봤습니다! 여기 있구만. 그렇죠. 자, 인사를 안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룬과! 재룬다! 반갑습니다. 잘 까먹었어. 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깜빡했습니다. 아하, 네. 자, 오늘의 소개할 거는 2019년 4월호 특대호입니다. 4월 특대호 V점프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웬 특대야? 안에 이제 유이왕에 대한 소개라든가 그런 게 좀 더 있는데, 일러스트만 보더라도 이제 원작자보다 신규 일러스트로 해서 여기에 캐치프레이즈가 20주년 그 너머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안에는 이제 원작자분이 그리셨던 신규 카드들의 일러스트를 액자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요. 해서 요걸 한번 살펴볼 건데, 안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몇 장 넘겨보면은 밑에 여기 OCG의 역사, 유이왕 OCG의 역사를 싹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1999년 2월 4일에 처음으로 볼륨 1이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일자까지 써있을 줄은 몰랐는데, 야, 여기서 이제 블랙 매지션 울트라레어라든가 가이아 울트라레어, 우리 지난번에 복각했던 거, 그거 카드들이 있고, 그리고 99년 8월호부터 해서 6월 21일에 발매한 99년 8월호 V점프부터 동봉 카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봉 카드가 얘는 여검사 카난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부터 해서 벤리어블북이 발매하기 시작했죠. 8월 21일에 이때쯤부터 해서 쭉쭉쭉 넘어가면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렇게 매년 역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것만 좀 해볼게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아마 다음 호에서 아마 계속 나오던지 아니면 10년에서 끊던지 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해볼게요. 2001년에 6월 18일부터 이제 소년 점프에서 월간 소년 점프에서 2001년 27호부터 프레젠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부터 동봉카드가 들어가요? 동봉카드가 아니고 선물이지. 신청해서 받는 뭐 그런 거죠. 그때 했던 게 1기 플랫폼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불매와 백룡. 한 장당 지금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지 이게 한 장이? 기억이 안 나네. 1기니까 지금. 응. 엄청 비싸요.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이 시작되면서 이제 입상자 우승자에게는 독특한 신규 일러스트에 공룡을 줬었죠, 이거는. 이 당시 아니면 이제 구할 수도 없는. 그리고 프리미엄 팩 다섯 번째가 2001년 12월 26일에 발매했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쭉 넘어와서 2005년! 이 두 번째부터인데, 2005년 10월 13일에 듀얼 디스크가 발매합니다. 야, 이 영어권에서 이게 발매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먼저. 아, 그래? 네. 저도 요거 하나는 갖고 있기는 한데, 이게 디자인은 뭐 나쁘진 않지만 기믹도 나쁘지 않아요. 접히었다 펴지는 거 다 재현되는데, 근데 프로텍터를 못 써. 아, 그치. 프로텍터를 못 써. 그리고 2005년 12월 1일 우리가 이번엔 듀얼 아카데미아 듀얼 디스크 발매합니다. 아, 듀얼 버전. 그렇죠. 여기서 뭐 암드 드래곤 뭐 레벨 10인의 모네가 나왔었고, 스팀 힐러의 모네 그랬었고, 2006년에 다른 건 안 봐도 되고 요거 보면 됩니다. 2006년 8월 19일 V점프 10월호부터 갑자기 그 파란을 일으켰던 엘레멘탈 히어로 에어맨이 발매하고, 그렇지. 이게 히어로를 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3장 투입이었고, 안 써도 3장 투입하던. 굳이 히어로를 안 써도 대각축이 되기 때문에 에어맨 소환해서 에어맨을 서시해오고 그랬던 애라서 아주 충격이었고, 매우 좋아했어. 2007년에는 이제 월드 챔피언십 가이드북에서 블루디가 나오게 되는데, 이 블루디도 에어맨만큼은 아니지만 당시에 유행하던 덱 중에 재물 소환하는 이제 고레벨 덱들이 있었어요. D히어로를 쓰지만 D히어로가 없어도 소환이 되는 덱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토큰으로도 소환되니까. 그래서 에어맨이랑 같이 쓰였죠.
2008년 3월 12일에는 이제 파란을 일으켰던 브류나크가 나오게 되고 2010년에는 듀얼 터미널에서 트리슈라가 나왔었다고 하죠. 그랬죠. 대장기.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위에 보면은 짜잔 아마킨이라는 회사에서 스타더스트 드래곤을 피규어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 이게 목업이에요. 그리고 피그마에서는 이제 플레이메이커 액션 피규어를 낸다고 하고 그리고 이쪽은 예 여기 밑에 뭐가 돼요? 하나 네? 이 밑에 컵라면입니다. 아 카이바의 컵라면 뚜껑 덮개 피규어가 나온다고 해요. 아 저게 컵라면이어서? 네 컵라면 이게 벌어지는 거 막아주는 그 피규어예요. 어, 야 각사장님 이런 데까지 활동을 충격 충격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앙크리보입니다. 혹시 동봉카드 사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그 팁을 드리면은 이거 뜯을 때 가위로 오리거나 그럼 좋지만 혹시나 난 이거 전체를 뜯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펴고 이렇게 펴고 위에부터 힘을 주고 촥 찢으면은 재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도 많이 샀더니 빨리 뜯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짜잔 앙크리보 귀여워. 어우 좋아. 귀엽구만. 자, 카드명 앙크리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어가 아니라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앙크라고 하는 물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앙크리보입니다. 네, 해서 일러스트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크리보보다는 좀 더 털이 좀 적네요. 어 털이 아예 없네. 동그란 형태인데 느낌은. 어 그리고 레벨 1에 그리고 효과. 효과가 아주 좋죠?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이 카드명의 1, 2의 효과는 각각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번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에 이 카드를 패해서 버리고 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카드 이외에 자신 또는 상대 묘지의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자신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한 몬스터는 엔드페이지의 묘지로 보내진다. 2번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턴의 엔드페이지에 자신의 덱 묘지에서 죽은 자의 소생 한 장을 고르고 패에 넣는다. 일단 패트랩 상태에서는 소생 계통 그리고 필드에 나와 있어도 죽은 자의 소생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 쓸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최초로 죽은 자의 소생을 지정해서 복제하는 카드일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야.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어떤 덱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게 포인트 중 하나고 아, 딱히 카드군을 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종족을 지정하는 거라든가 속성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지. 전용적인 이외에는 다 되니까.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이제 패해서 버리고 효과를 발동한다고 하니까 묘지로 가지 않아도 아 그러네 제외돼도 그치 네. 혹시 묘지로 안 가고 제외된다라는 효과가 필드에 있을 경우 그냥 버려도 제외되면서 효과가 발동되는 네 그런 애고 그렇지 대신에 디메리트가 하나 있다면 아니 이제 발동 조건이 좀 까다롭지 상대 공격 선언 시에 패해서 버리고 발동할 수 있는 거니까 상대가 공격 선언을 분명 하긴 하겠지만 이 공격 선언을 했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애를 소환하거나 아니면은 나와야 좋은 애들이라 그런다 그런 거 뮤지에서 소생을 시켜야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렇지 잘못하면 맞을 수도 데미지도 있고 그렇지 더 큰데 그리고 묘하게 애매한 거는 엔드페이지에 뮤지로 보내진다라는 텍스트 아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파괴됐을 경우라든가 그때 효과 발동하는 애들은 소환해봤자 애매하고 그러네 묘지로 가야 효과를 쓰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나 좀 쓸만한 그런 게 있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100%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런 효과 약간의 결점이 좀 아쉬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카드 중 하나인 수호신관 마하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 효과가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거든요 아 그니까 이런 애들은 그치 묘지로 보내지면 파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없어요 그치 그리고
요지로 그냥 갔을 때 좋은 애들을 소환하거나 그런 거 있을 만한. 두 번째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단 효과로 파게 되면은 덱 묘지에서 죽은자의 소생을 설치하는 그런 효과인데 이거는 어떻게 써도 괜찮기는 하죠. 근데 세트해놓은 이 카드를 파괴하는 애가 아마 거의 없겠지. 그렇지. 안면 표시로 있는데 얘를 일부러 파괴해줄 사람이 없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디메리트 아닌 디메리트는 얘가 파괴되어야 한다는 거. 그렇지. 만약 묘지로 보내진다 이런 경우에는. 아 그럼 너무 사기다. 묘지로 보내진다면 진짜 사기긴 하구나. 그냥 어리석은 매작으로 덱에서 묘지로 묻은 다음에 바로 서치하거나. 그렇지. 그게 아니니까 어... 그나마 밸런스 맞춘 거지. 그러네. 자 그럼 이 카드의 일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러스트! 일단 이 앙크리본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러네. 이 전에 발매했었던 레전드에서 이제 수호신과 마나의 옆에 여기에 앙크리본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아니 얘는 도대체 누구냐 무슨 크리본이냐 하면서 얘기가 많았지. 처음엔. 얘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그랬지. 그리고 앙크가 뭐냐 왜 그리고 얘가 죽은 자의 소생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원래 일본판 죽은자의 소생은 앙크로 생겼습니다. 이게 앙크라고 하는 건데 요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죽은자의 소생이나 이런 걸 서치하던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한국판에서 한국판만 쓰셨던 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한국판 죽은자의 소생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저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아 맞아. 그래서 일러스트가 변경됐기 때문에 예, 모르실 수 있지만 사실 죽은자의 소생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거. 만화책에서부터 그랬지. 그래서 앙크리보다 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앙크리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카드이기 때문에 어느 덱에 쓰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추천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재룡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